1번 먼저 진단 수술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왼쪽 또는 양측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무지혈관증 수술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20, 30% 환자분들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예, 변형이나 통증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두 번째 발가락, 여기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지혈관증이 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수술을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쓰고 또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또 없는지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무지혈관증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휘어서 이게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발가락이 기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튀어나와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게 육체적인 통증과 정신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발을 좁은 신발을 여성분들 이쁜 신발을 신으면 여기가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식장 가기도 조금 불편하고 등산하기도 좀 불편한데 이게 심하게 힘든 분들은 심하게 힘든 분들 중에서 여기가 아프진 않은데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쁜 신발, 샌들이나 슬리퍼 등 발가락이 노출되는 신발을 신고 싶은데 조금 부끄러운 경우 또는 대중 목욕탕이나 아니면 사우나 찜질방을 가고 싶은데 발을 내미기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수술을 해서 발가락을 반듯하게 펴서 심적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경우에도 적응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이 이제 발가락을 좀 반듯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지혈관증 수술은 피부 절개는 주로 엄지발가락 내측의 발등과 발바닥 경계 부위를 절개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내측의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 부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 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서서 딱 서서 위에서 보면 이 절개 부위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래 사진에서도 보면 위에서 보면 나 앞에서 보면 절개 부위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절개 상흔, 흉터 그리고 절개 주위 감각의 이상 또는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지. 모든 수술 절개체는 감각이 둔하거나 남의 살 같거나 그런 수술 후 결과가 절개 후 결과가 남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족골두 돌출부를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건막류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보면 여기서 보시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온 부위를 일정량 적당히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래도 뼈는 튀어나와 있어서 추가적인 수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 그래서 수술 중 가장 주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 뭐냐면 요게 중족골인데요. 여기서 뼈만큼. 중족골 여기를 뼈를 절골 문질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뼈를 옆쪽으로 밀어요. 그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예전에는 이런 금속핀을 고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금속핀을 고정을 하지 않고요. 금속핀을 고정을 하면 수술을 간단하지만 제거해야 되는 시술을 한번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을 절골술하고 밀어놓은 다음에 고정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뼈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수술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발가락을 바르게 펼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안정성에 의한 분류와 부종류합의 가능성이 2에서 3% 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게 튼튼하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박는 사람, 두개 박는 사람, 세개 박는 사람은 틀리는데 어쨌든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보통 한 달, 심한 골다공증 심한 분들은 한달반 정도는 엄지발가락으로 딛지 말라 그래요. 이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딛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지하하고 바깥쪽 위주로 이제 걸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 막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뒤로 움직였다 빠졌다 움직였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환자분의 체중을 이런 금속 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짝 고정해 놓은 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분류압력 안 붙거나 부정류압 꺾여서 교정한 것보다 막더 꺾여서 유압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족 족지 관절 건인대 유리 수술 및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휘잖아요. 그럼 발의 내측 여기에 관절의 인대는 늘어나고 여기에 관절의 인대와 힘줄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뼈를 깎아서 교정을 하더라도 이 쪼그란 데가 계속 당기기 때문에 관절이 좀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발의 외측에 있는 쪼그라든 인대나 힘줄을 늘리고 내측에 늘어난 인대는 단축을 시키는 수술을 해서 수술 후 초창기 2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도록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건인대 유리술 및 성형술은 주로 외측은 유리술을 하고 내측은 단축술을 해서 교정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외측 유리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환자가 여기서 외측 유리술을 해야 되는데 무지외반증이 심하지는 않는데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변형은 심하지 않는데 통증이 심한 분들은 주로 내측을 깎아주고 내측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고 외측은 유리술을 안 해도 교정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외측 유리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2% 정도의 무지내반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각변형이 심한 분들은 이것을 반듯하게 잡다 보면 과도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걸 발가락을 이렇게 펴야 되는데 더 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그런 경우는 무지 내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심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게큰 불편을 하지 않는데 얘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자꾸 걸려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서 발가락을 교정을 했어요. 그런데 발가락이 조금 덜 교정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게 여기도 있지만 이 끝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발가락 자체, 즉 이뼈 근위지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도 교정을 한번더 해줘야 발가락이 반듯하게 펴지는 겁니다. 이거는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것을 여기서 교정이 안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20분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수술 과정 2에서부터 4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덜 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골수, 즉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불류압 또는 부정류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일론 봉합이나 또는 의료용 테이프, 피부본드를 통해서 피부를 봉합해 주시면 수술 자체는 끝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엄지발가락 체중부하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체중부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후 외측 체중부하 발바닥에 외측이나 뒤꿈치로 이렇게 체중부하를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무지외반증 깔창이라는 게 있어요. 걷다 보면 여기다가 이제 패드 같은 걸 조금 더 대면 그거는 별도의 설명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신발 바닥에다 붙이면 얘가 안 닿게 하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안 닿게 하는 깔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드를 이용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무지외반증 압박 붕괴법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꺼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얘가 폭을 이렇게 좁혀놨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디딤을 다시 넓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술 후 초창기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얘를 살짝 조여주는 겁니다. 살짝. 어느 정도 가볍게 악수하는 힘 정도로 압박붕대로 이렇게 살짝 조여주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잘못해서 발가락을 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했어 해놨는데 여기를 잡고 해서 재발하는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압박붕대로 여기를 조이는데 발가락을 조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별도의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10에서 14일, 약 2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에는 가볍게 엄지발가락을 굴곡 신전하는 운동을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이제 굳어요. 관절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발가락이 되고 잘안 움직여지고 안 구부러져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 회복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체에서 진물이 안 나고 어느 정도 꼬들꼬들해지면 발가락을 여기를 이렇게 잡고 발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안 아프시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한 2, 3개월 해주시면 나중에 발가락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후에는 반듯하게 펴져 있던 발가락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환자분들은 그거를 확 알아요. 왜냐면,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닌가. 항상 관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슬리퍼를 제외한 모든 신발은 발가락 끝으로 가면 볼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장시간 신게 되면 약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발이. 문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시인들은 이 없죠. 근데 문명인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변형이에요. 그래서 신발 모양에 맞게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